프리오더를 했는데 여름에 한 것 같은데. 톰포드 얘기하시죠. 네, 톰포드 매장 가고 톰포드. 아니 그래서 나 오늘 이거 찍는 걸 염두에 두고 바지도 안 줄였어. 줄이면 시간 걸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냐? 치노팬츠. 치노팬츠? 아, 치노팬츠가 왜 치노팬츠인 줄 알아요? 차이나잖아, 차이나. 이런 걸 좀 유창하게 얘기하지 좀. 근데 내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요거하고 같이 입으려고 샀는데, 근데 세타도 뭐 스웨트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맨투맨. 요렇게 입으려고 샀어요, 요렇게. 바지가 실크인가요? 면 아니에요? 면. 아, 근데 반짝거리는 소재로 하셨네요. 아, 그래요? 조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셀리는 로고가 많았는데, 이건 완전 로고가 없어요. 느낌 어떠세요? 로고? 박아달라 그럴까? 아니 없는 게 엄청 멋있는데 자신감 있어 보여서. 아니 뭐. 와. 이거는 됐지 뭐. 되게 싸움 잘하고. 세 보여요. 네, 되게. 이거. 신발이랑 저거. 아 너무 세라고 보여. 장난 아니게 세라. 너무 세 보인다니까요. 어. 야 이거 바지. 아니 이거는 누구는. 아 근데. 안 되면 안 잠그죠. 아니에요. 단추를. 원래 큰 실수로. 아 나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이쁘더라. 이게 입으니까 이쁜 게 목폴라드가 아니에요. 반폴라지. 나는 사실 얼굴이 커가지고 목폴라 입으면 머리가 더 커 보이거든. 반폴라가 괜찮아. 아 캐시미어 좀 비싸요. 어떠세요? 몸에 감기는 느낌 드시나요? 모르겠어요. 캐시미어 비싸. 목은 어떻게 답답하진 않으세요? 폴라는? 괜찮아요. 이게 완전 목폴라는 아니고 반 정도니까 사실 부담 없죠. 뒤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이런 느낌? 여기다가 이제 입으라고 얘네가 권하는, 그러니까 얘네의 모델들. 이거요. 와우. 뭐. 가죽 아니야 이거? 가죽이에요. 가죽이에요. 너무 예쁘다니까. 너는 이게 이거. 여기 이렇게 레이어드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요. 요 세 개가 프리오더. 이걸 그럼 여름에 주문하신가요? 네. 그럼 몇 개월 정도 기다리신가요? 한 3-4개월 됐나? 아니야 4개월. 프리오더 하시면 매장 시간을 딱 빼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프리오더 하는데 며칠부터 며칠까지인데 그렇게 해서 가는 거지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고객님 시간이에요가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건데 판매자를 위한 문화로 지네가 바꿨어요. 새 시즌 왔어. 니트 사이즈별로 5개씩 다 가져오고 안 팔려요 다 그렇게. 특히 나 같은 경우는 프리오더 체질은 아니에요. 왜냐면 물건은 그냥 보고 있는 거 사야지 뭐는 프리오더야. 근데 모든 브랜드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굉장히 소량으로 갖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즌에 상품이 들어왔다는 정보를 바로 받지 않는 이상 그 상품을 가서 살 수가 없어요. 나 어저께 오랜만에 갔지만 백화점을 샤넬 본다고 4시 반 정도 갔거든요. 키오스크가 있어요. 조그맣게. 그래서 거기에 내 정보 구매할 거냐 보러 온 거냐부터 되게 디테일하게 다 입력하라고 그래요. 카드가 그 사람이랑 동일해야 돼. 대기 62명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62명인데 한 3시간 후에 될 것 같다 이런 게 없어. 그냥 62명이야. 내 차례가 왔을 때 5분 내 혹은 10분 내 들어오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 요즘에는 이것도 그냥 면바지지 뭐. 그거 울 아니에요? 울바지야. 찰랑거리는 게 빛깔이 달라요. 네. 이거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것도 아까 봤잖아요. 이렇게 입을 때 이너로 한번 입어봐라. 세팅을 해준 거지 얘네가.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아예 별론데? 입어봤더니 괜찮아. 정장 같은 데다가. 되게 자연스러워요. 생각보다 이 이미지가 괜찮아요, 그죠? 괜찮죠? 이분은 겨울에 입기 딱 좋은데 약간 수트의 그 느낌도 좀 살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뒷모습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완전 가을가을한데요? 보통 이렇게 깔맞춤해서 입으세요? 어떻게 입으세요? 이럴 때도 있고 안 입을 때도 있는데 네. 너무 깔맞춤 아닌가 이거? 브라운 제 생각에 이거는 아마 여기서 마지막이지 않을까. 됐어요. 이쁘지 않아요?
이야. 이거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을 텐데. 아, 딱 한 점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애들 하도 거짓말 많이 해가지고. 이것도 이쁘더라고. 몰라. 이건 캐시미어. 이건 나 이거 하나만 입으려고 산 게 아니라 사실 저거 때문에 산 거예요. 어떤 건데?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외투, 외투랑 같이 저거. 이런 식으로. 와. 이게 원래 입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산 거예요, 다시. 같이 입으려고. 이쁘네. 이쁘잖아요. 그럼 보통 한 시즌 옷을 사시면 얼마나 입으세요? 횟수로 치면. 직장 다니니까 수트만 입다 보니까 주말에 한두 번인데 뭘 다 꺼내냐, 그냥 보이는 거 입지 이렇게 되거든. 한 번도 안 입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타일리스트를 한 명 좀 모셔서 이 옷이랑 이 옷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옷 말고도 헤어나 메이크업도 싹 바꾸고 뭐 그렇게 생각하네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머리 길렀거든요. 근데 나이를 들고 하니까 살도 찌고 하니까 머리 길면 좀 더 그렇거든. 그래서 짧게 하는 건데 내가 다이어트를 지금 할까 고민 중이거든요. 한 6kg 정도만 성공한다면 겨울에 길러서 봄 정도는 뭐 이렇게 도끼빗 할 수 있을 정도로.